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세컨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제가 중국 랭킹 3등분 전적을 봤거든요. 그 본가스도 이기는, 초가스도 이기는 비밀 덱인데 제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써보죠. 이중주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에 버프 됐기도 하니까 한번 먹고 가볼게요. 네. 자, 요거는 일단 빌드업을 깔끔하게 이렇게 빌드업 해주면 되겠죠. 요들에다가 경호대 받아서 돈 좀 땡겨주고요. 거기다가 이 덱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대천사입니다. 대천사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천사 만들고 갈게요. 약간의 이거 할 때는 일단 대천사 짬통을 알아야 되는데, 초반에 일단 다리우스 대천사 짬통 상당히 괜찮죠. 초반에는 이렇게 다리우스로 가고, 중간에 된다면은 뭐 딩거나 아니면 리산드라한테 짬통을 쓰고, 최종적으로는 카이사까지 가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또 아이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는 거 나빼드. 기가 막히게 설명 잘했는데 그 느낌이랑 비슷하죠. 좋은데 지금 내 빌드업은 큰일 났다. 여기서는 차라리 방템을 먼저 챙겨줄게요. 이게 어쨌든 템이 중요하긴 해요. 어떤 템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카이사의 삼신기가 중요한데, 삼신기는 대천사 구인수 총검이거든요. 이제 대천사로 주문력 늘리고 구인수로 빠르게 때리고 총검으로 피읍을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다가 딜템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으로 이렇게 덤블조끼 만들고 가는 거 괜찮죠? 어? 잠깐만, 뭐가 진짜야? 어? 아, 어? 아, 뭐야, 이거 사격애가 둘 다 적용이었구나. 어, 이거 처음 먹어봤어요, 버프 되고 나서. 어,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 탈익을 먹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한데, 탈익만 먹으면은 어쨌든 오모그의 거의 절반 가까이 체력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리가 좀 자리가 좀 나 이거 어떻게 써?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야, 그래도 체력 500 늘어나니까 직스랑 딩거가 은근히 일 못하네. 까비. 어? 좋다. 자, 이거 어떤 식으로 가면 되냐면은, 그냥 대천사를 딩거한테 놓고 이 방템을 백사한테 놓고 빌드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가능해서 일단 이렇게 갔고요. 아, 눈물 난다. 눈물 흘리지 마라. 총검은 좀 생략도 가능하죠. 많이 3-4교계를 가면 되니까 총검이 생략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 지금이 좀 절망적인 상황이긴 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망하긴 했어. 어, 그래도 탈익 힐 잘 넣었다. 약하게 지고 싶은데 요들 특성상 좀 어쩔 수 없다. 아프다 아파. 여기서 한번 6레벨 리로를 한 번 두 번 굴려봐야겠다. 사비전은 나와야 될 것 같아. 키오라 애매한데 일단 쓰자. 차라리 피오라라도 이렇게 단독으로 쓰죠. 후반까지 버티면 돼. 이중주로 나중에 큰일 하면 되니까 후반까지 가자. 아이템 한번 도박을 합시다. 아이템 꾸럼 제발 살만해. 어,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 일단 딩거 이성 나왔고, 학자 빨리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비전 마법사나 괜찮아졌습니다. 방템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나왔어요. 아따, 야, 근데 다들 세다. 여기도 지금 이게 초월이 내 지금 증강체 중에 밸런스 가장 안 맞는 것 같긴 하거든. 초가스에 초월 있다? 급한 끝났어. 여기는 못 이기겠다. 워낙 세다. 와, 그래도 많이 잡았다. 이겼는데? 아! 자, 이거는 지금 당장에 세라핀을 빨리 먹어야겠네요. 이거 먹으면 괜찮은 게, 지금 당장에 일단 이 사격에 받아가지고 사격에 두 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꿀이죠? 이거 받으면은 되게 그래도 그나마 약하지 않다. 그나마 이 정도면 괜찮을 듯. 피오라 나가! 이자 보면서 가자. 와, 훨씬 세다! 확실히 이중주 받으면은 사격애가 많이 떠야 되는 것 같아. 사격애 뜨니까 덱파워 차원이 다르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리산드라 나왔으니까 말다 하나 바꿔줄게요. 이제부터는 그냥 째면서 레벨업 한다고 생각합시다. 8렙까지 무조건 갑시다. 아 워익 요즘 그거 많이 가더라. 요즘 워익은 샘신기가 좀 바뀌었죠. 스태틱 많이 넣더라고요. 스태틱을 넣고 차라리 초반이나 훨씬 더 힘을 쓰라고 군인수를 포기를 하고. 하지만 이거 딩거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 그렇지 딩거한테 아무것도 못하죠. 딩거가 진짜 단일 챔피언 잘 잡긴 해. 아이템 좀 가인 만드는 것도 괜찮을 듯. 왜냐면은 이번 판 아마 3,4격에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그냥 가인으로 버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은 총검을, 아 근데 총검 포기하자. 가인으로 가자.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챙길 수는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 맞다라. 아까 말했던 카이사 삼신기 구인수 총검에다가 이제 대천사까지 가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아이템이 내가 원하는 걸 100%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판도라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엄마 엄마 내 세라핀 여기도 초월이야? 야, 요즘 초월 나오면은 무조건 집나봐. 초월 없는 사람이 없네. 백스 잔나 레벨업. 이러면 잔나로 하나 바꿔주시고 장갑을 일단은 직서한테 놓고 가죠. 다음 턴에 진짜 무조건 웬만하면 곡궁 먹어서 군인수 만들면 좋은데 꼭은 없어도 돼. 없어도 괜찮아. 블리츠는 좀 웬만하면 가져갈게요. 왜 블리츠를 가져가냐면은 앞라인 세울 때 블리츠랑 갈리오랑 사이언 쓰면은 개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생각해서 블리츠 가져가겠습니다. 아, 나 여기 진짜 돈만, 근데 이런 덱 특이 뭐냐면은 돈만 벌다가 끝날 확률이 좀 높아. 내가 많이 해봐서 하는데 정말 저 용병 많이 해봤거든요. 돈만 벌다가 저기 요단강 건너더라고. 잘 가라. 세라핀 하나 더. 어! 좋죠. 이거는 진짜 이번에 버프되고 탱킹력이 너무 좋아. 무조건 사이언 가져가고요. 레벨업 계속 갑시다. 생각보다 잘 버티지 않았어요? 아까는 막 다음 턴 증강체 볼 수 있네만에 하더니 여기까지 버티긴 했거든. 어떻게 갑자기 아카데미 카이사가 나오네. 요네가 나오네. 징크스도 가지고 있네. 뭐지 여기? 이 사람 칠렙 맞나요? 이 사람 칠렙이 아닌데요? 버그인데? 이거 그냥 세라핀을 새로 뽑을까? 아 곡궁 어차피 뺏겼어. 이거 세라핀을 새로 뽑아야겠는데 이러면? 세라핀 일단 쓰고 한번 땡겨야 돼요. 이게 최선일 듯? 팔고 방템 옮겨줄게요. 되게 어렵네. 나 지금 단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넘겨야 돼요. 이게 어쨌든 9렙을 가면 좋긴 하거든요. 지금 덱으로는 9렙이 좀 무리긴 한데 최대한 버텨봅시다. 야 세라핀 체력 1850이야 이중주라. 나름 개꿀이야. 딩거가 그래도 가인을 넣은 의미가 있었죠? 어야 그래도 가인 덕분에 두 마리 잡았다. 세 마리 잡았다. 이득 가자! 씨 잠깐 이거 예능 됐는데? 아 잠깐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게 진짜 뜬다고? 1호상 8명 다 채울 수 있어. 이러면 8명 다 채울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되지? 덱을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아? 아니 왜 배치가 있다고죠? 이거 이상해 지금. 덱이 내가 알던 덱이 아닌데? 난 분명히 카이사 공략 덱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어 제발 너네들 마나 빨리 차잖아. 너네들 마나 빨리 차잖아. 너네들이 캐리 안하면 나 죽어. 제발
어우 야 근데 주문력 쌓여도 쌓여도 왜 이렇게 피오락 안 죽냐. 좀 죽어라 좀. 됐어? 뭐지? 뭐가 나와야 됩니다. 미치겠네. 뭐지 이게? 뭐지? 만화가 잘 차는 건 좋긴 한데, 아 겁나 좋네. 좋긴 한데가 아니라 겁나 사기네. 잘하면 이기겠는데 이거? 와 봉쇄자 너프 안 하냐? 모트 일 안 하냐 진짜? 봉쇄자 좀 너프해봐 모트야. 어 들으시는 건 아니겠지? 겁나 겁나 조합 짜기 힘든. 아 개같이 멸망의 느낌이 싸 보이는데요. 날 죽여라. 못 이기면 날 죽여라. 아 여기 앞라인이 너무 취약한 것 같은데. 여기 앞라인이 너무 취약한데. 오른쪽은 좀 든든한데 좀 배치를 바꿔야 되나? 오른쪽이랑 앞라인이랑 약간 좀 차이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차이가 미치겠어 나도. 나도 미치겠어. 어떡해. 오 먹어 먹어봐. 어? 큰 게임? 어, 찬나 데리고 올래? 찬나 데리고 오실 분? 루나는 없다 그래도. 타리가 힐 한 번. 그렇지, 세라핀 힐 한 번. 겁나 사이온 잘 버티는 중. 이약 물고 버티는 중. 사이온을 쓰는 이유가 있긴 하죠. 어, 근데 진짜 겁나 잘 버틴다. 말도 안 된다. 레벨업이 되냐? 2턴, 3턴 버텨야 되는데. 와, 여기서 총검 집어오는 거 선 넘었네요. 하지만 모렐로 3이라 오케이. 인정. 덧발도 좋았다. 3턴 어그로 좋았다. 찬나야, 너의 희생이 기억할게. 너의 희생 기억할게. 너의 그 숭고한 희생 난 잊지 않을 거야. 와, 이걸 이기네. 한턴 버티면 9렙. 한턴 버티면 9렙. 딱 한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마지막 한턴에 모든 걸 걸어라. 여기 만나면 근데 죽는다. 여기 안 만난다고 생각하자. 저기만 만나지 말자. 아 1등 만났어. 여기냐?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오케이 찬나 공 한번. 나도 빅토리스 임마. 나 힐도 있어. 두 번째 빅토르 공 나가신다. 안 죽었으면 됐어. 안 죽었으면 된 거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또. 아직 모른다 이 녀석. 가카극해 들어와.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기나 붙어보자. 각하극해 너 한번 만나고 싶었다. 잔나 이거
땡겨지면 오히려 궁극기로 스턴? 개꿀. 이걸 노렸다고 볼 수 있지. 지렸다. 이거면은 모른다. 이거 진짜 근데 진짜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뭔 게임이야. 오케이, 1등. 1대1 매치. 1대1 매치 들어와. 싸워보자. 어? 너랑 싸우고 싶었어, 임마. 우리 한번 싸워보자고. 두근두근 하구만. 그렇지. 들어간다! 떨리니? 떨고 있니? 너 지금 떨고 있니, 혹시? 냥냥? 냥냥? 한 번만 이기면 돼. 묻힌 서풍. 아, 근데 나 서풍이, 나 사격의 자리 고정인데? 어? 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기도하자, 이제. 야, 난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나는. 내 인생 여기서 그 마감 지어도 돼. 방심했구나, 요 녀석. 내가 사격의 자리 끝까지 가져갈 줄 알았지? 자식. 나는 승리를 위해서 사격의 자리 하나쯤은 포기할 수 있어. 사격의 자리 나 어차피 8자리야. 8자리 하나 포기하는 게 대수냐? 한 자리는 100번도 양보할 수 있어. 오케이, 들어가시고. 와, 이중주 스포트라이트 공유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 따몽.